일로 와봐. 쌤이 좋은 거 줄게. 진짜 좋아. 웰컴 투 마이 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익 수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최서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화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건다 챙기셨나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신분증이라든지 뭐 연필, 샤프, 그리고 지우개뿐만 아니라 이것도 챙겨가셨는지 확인차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실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풀고 난 다음에 영상을 들으신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쭉쭉쭉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 푸실 때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가 걸리시면 가장 좋아요. 선택지 ABCD 쫙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if 들어가 있죠? 그리고 due to라는 전치사도 보이고 should라고 해서 조동사 들어가 있고 head라고도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은 막 head만 적혀져 있고 이러면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들죠? 아니 문장의 첫 번째 빈칸에다가 내가 head를 왜 써야 돼?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어 하면서 먼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일단은 문장 구조를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이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포인트는 if를 먼저 넣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is flight이 주어고 그 뒤에 있는 departed를 동사의 과거형으로 보시고 콤마 찍고 또 새로운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부사절 접속사 if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if가 들어가고 his flight 이라는 주어를 쓰고 departed라는 과거 동사가 들어갔다면 가정법의 과거이기 때문에 콤마 찍고 주어 쓰고 난 이후에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고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if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뒤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하셔야지만 정답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뒤를 딱 보니까 could have given 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could have given 이라는 거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단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에는 사실 if 쓰고 주어 쓰고 had pp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if는 안 되겠네. 그리고 주주는 전치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되겠네. 아, 그럼 should가 앞에 나오고 head가 앞에 나오는 경우는 이거 가정법 도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자, if를 생략했을 경우에 주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순서가 이렇게 쇽 바뀌어가지고서는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should가 앞에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should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이 보여요. head가 앞에 나오게 되면 had 쓰고 주어 쓰고 pp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his flight 다음에 departed라는 요 노마가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pp 형태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만약에 얘가 또 depart라는 동사 원형이었다면 오히려 should가 정답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뒤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head pp 맞고 뒤에도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pp까지 잘 들어갔으니까 100%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리고 if가 생략된 구문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정답을 D1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 나는 주어 동사 했으니까 바로 if 고르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만약에 if를 쓰고 주어 쓰고 과거 동사가 들어갔다면 그 뒤에도 가정법 과거의 형태인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 거기까지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챙기셨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 두 번째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포인트는요, 일단 due to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due to는 due to, because of, owing to 라고 해서 3종 세트로 잘 외워둔 전치사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나는 명사가 필요해. 그래서 빈칸 뒤를 보시면 concerns라는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너무 좋아요, 그죠? 사실 이 문제를 푸실 때 그 뒤에 들어가 있는 The billing department will not supply account information in email messages 까지는 아직 안 보셔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긴 하거든요. 자, 그럼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것들, 명사 앞에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 쓸 수 있죠. 그리고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명사랑 명사를 붙여서 복합명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전치사 뒤에다가 덩어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다 상상을 하실
하시면서 ABCD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ABCD의 대표 단어 insecur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토익이 막 애정하는 그런 단어예요. 막 진짜 너무 좋아라고 막 편애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secure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게 일단 너무 놀라운 거예요. secure이라는 게 동사로 뭐 확보하다, 얻어내다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한 이란 뜻도 되거든요. A번에 들어가 있는 secured는요, 우리가 형용사에다가 ed 형태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pp 형태 혹은 동사의 과거로 봐주셔야 되고, B번에 들어가 있는 secureds도 형용사에다가는 s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s를 붙인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C번 securely는 ly로 끝났기 때문에 부사로 들어갈 거고, D번에 ty로 끝나는 건 뭐다? 그렇죠. 명사. 일단 먼저 품사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concerns라는 명사를 부사가 수식할 수는 없으니까 C번 먼저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concerns 앞에다가 secures, 3인칭 단수 동사에다가 쓰는 그 동사 원형에다가 S 붙인 것도 말이 안 되니까 B번도 같이 버려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써오는 건 A번이랑 D번이에요. 근데 이제 아우 나 배웠어. 그래라. 최사수한테 배웠어. 명사는 분사가 수식해 줄 수 있다고 했고 secured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이나 우려가 secured 확보된다? 걱정이나 우려가 확보된다? 그래서 확보된 걱정 때문에, 확보된 뭐 우려 때문에 이건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해석이 좀 이상한 애까지 오셨으면 A번 나갔고 B번 나갔고 C번까지 다 나갔으니까 D번밖에 안 되겠구나. 어떤 security concerns라는 명사랑 명사랑 합해서 만든 복합명사가 있겠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합명사라는 거는 토익에 잘 나오는 복합명사 달달달달달달 외우셔가지고 가시는 게 최고 좋지만 외우지 못하셨을 경우에 나머지 선택지를 소거하시면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2번의 정답은 security라고 들어가서요. Due to security concerns,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안보의 어떤 문제 때문에 the billing department will not supply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딱 봤을 때 우리 보통 이제 기본서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막 기초 이런 데서 관형명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사, 어, 언, 더 같은 걸 써주시고 관사는 명사가 필요하니까 명사를 쓰는데 그 사이에다가 형용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관형명, 관형명이라는 어순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시면은 지금 in이라는 전치사로 시작해가지고 어라는 관 명사 들어가고 빈칸 들어가 있고 또 매너라는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관용명이구나, 난 여기다가 형용사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제 선택지 ABCD를 딱 보시면서 time 이거는 뭐 명사 동사 되는 거니까 먼저 버리실 것 같고 ly로 끝나는 C번 ly로 끝나는 건 부사잖아 하고 버리실 것 같은데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토익에서는요 여러분 ly로 끝나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는 특수한 단어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tim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in a timely manner 외우셔야 돼요. In a timely manner, 또 같은 말로 뭐 in a timely fashion 이렇게도 쓰는데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꼭 암기를 잘 해주시고 timely 뿐만이 아니라 friendly라고 해서 친절한, 그 친구도 ly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leisurely라고 하면 여유로운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ly로 끝나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챙겨 가셔야 됩니다. 뭐 자막이 이렇게 쭉 나가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은 거, 시간 관련된 거 daily, weekly, monthly, yearly 이런 친구들도 전부 다 잘 봐주셔야 돼요. 약간 다른 점은요 daily, weekly, 그리고 뭐 monthly, yearly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되는 거. 근데 방금 보셨던 거 뭐 timely나 friendly나 leisurely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형용사로만 쓰인다 라고 살짝 구분을 해두시면 훨씬 좋으시겠죠. In a timely manner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진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신다면 좋은 점수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론 설명을 열심히 들으셔도 막상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저도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쌤을 좋아해서 이과를 선택하긴 했지만 아무리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토익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ABCD 보시면 that도 들어가 있고 what도 들어가 있고 does랑 who's가 있어요. 일단 C1에 들어가 있는 does는 지시사로서의 역할만 하지 접속사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고 that이랑 what이랑 who's는 전부 다 접속사가 될 수 있죠.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빈칸의 앞을 보셔야 돼요. 빈칸의 앞을 딱 봤을 때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 문제고요. 그런 명사가 없다면 명사절 접속사로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지금 빈칸 앞에 shows라고 해서 동사 들어가 있죠. The feedback 주어, 그리고 shows가 동사고 feedback은 보여줍니다. 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 부분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까지 오셨다면 명접의 성격을 또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대시라는 거는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뒤에다가 완전한 문장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죠. 의문 대명사라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나 아니면 명사를 끼고 그 명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Who's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나 명사를 끼고 그 명사를 수식하면서 그 명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는데 지금 뒤를 보시면 Almost every subscribers to the monthly economy magazine finds라고 해서 쭉쭉쭉 문장이 들어가 있죠? 일단은 almost라고 해서 부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문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그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가지고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거는 버려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 what이랑 whose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문 형용사로서의 그 가능성은 버려주시고 의문 대명사로만 봐야 되거든요. 자, 말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럼 what이랑 whose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고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almost every subscriber까지가 주어고요. To the monthly economics magazine 전명구 처리 좀 해주시고 finds 동사 들어가죠. It's new layout 그리고 목적어 confusing 목적격 보호까지 완전한 5형식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이끄면서도 앞에 명사가 없는 자기 스스로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의 접속사인 that을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고 원래 say that, show that, indicate that, 그리고 announce that 이거 너무 자주 나오죠. 대리아를 뭐 말하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발표하다라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딱 봤을 때 shows네? 대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조금 보시더라도 확인하시더라도 정답을 잘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ABCD를 보셨는데 A번에 댐이라고 들어갔죠. 그 친구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 그러니까 접착제, 접속사 역할이 없는 친구고요. 자, 대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되는 친구. When이라는 거는 부사절 접속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죠. 물론 관계부사나 의문부사로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whose라는 거는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되죠.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복잡할 때 일단 빨리 올라가서 문장 구조를 좀 확인하도록 합니다. Sam은 일단 빈칸 앞을 먼저 볼 거예요. A family run firm이라고 해서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로 시선을 돌려주시고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접속사의 역할을 함으로 동사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접속사 하나면 동사는 두 개니까. 자, the TikTok shop 그리고 is 동그라미 동사 하나 들어가 있고 specializes 라고 해서 동사 두 개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바로 관계대명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step 1 선행사가 firm 이라고 해서 회사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물이죠. 사물 선행사가 들어가고 step 2 어순 확인해 주시는데 뒤에 specializes 라고 해서 동사 들어갔으니까 주격입니다. 자, 주격이면서 사물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 which 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건데 ABCD 보니까 위치가 없어요. 자, 그럼 위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뭐가 정답이다? that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번 that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막 that이나 who나 who's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들어갔을 때 그게 명접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빈칸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로 푸시는 거고요. 자, 빈칸 앞에 명사가 없다면 명사절 접속사 쪽으로 가셔서 그 이후의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챙겨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 관부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관사 쓰고 이제 관혁명에서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관사를 쓰고 부사를 쓰고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쓴다라고 해서 관부혁명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부혁명이라는 어순도 있지만 관형혁명이라는 어순도 있어요. 명사가 하나 들어갔을 때 형용사가 이론적으로 막 여러 개가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그 명사 하나를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막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똑똑하고 섹시하고 멋있는 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하나가 있을 때 형용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가 되느냐, 쌤 만약에 관부혁명이랑 관형혁명이 있을 때 이 두 번째 자리에서 너는 부사 고를래 형용사 고를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걸 너무 헷갈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부혁명은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게 돼요. 오케이?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 보자면은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 이라는 예문이 있다고 칠게요. 우리 아까 friendly는 ly로 끝났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라고 포인트 잡아드렸죠? 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친절한 제품, 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관부혁명은 순차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관형혁명 같은 경우는 tall 뭐 white building 이렇게 들어간다고 칠게요. 뭐 아니면 a big white building 그러면 굉장히 큰, 그리고 big white이라고 했으니까 흰색, 그리고 건물이죠. 이거는 따로따로 해도 말이 돼요. 큰 건물도 말이 되고 하얀색의 건물도 말이 되죠. 그래서 아, 관부혁명이라는 거는 얘가 얘를 수식하고 또 얘가 얘를 수식하고 꼬리를 물고 가는 편이지만은 관형혁명은 따로따로 명사를 수식했을 때에도 말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으로 구분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돼요. 관형혁명이 나올 수도 있고 관부혁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침착하게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 그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가셨을 때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이러면은 멘붕 오실 때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원래 아시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실까봐, 혹시나 미끄러지실까봐 미끄럼 방지용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셨죠?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많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